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호주라고 하면 자연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멜번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새 코로나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 마인드 편히 쉬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아름다운 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가다 보니까 길이 좀 공포영화 롱턴 혹시 보셨나요? 그거 같아요. 그게 뭐 자연의 매력이겠죠? 근데 가다 보면 예쁜 거 정말 많아요. I promise입니다. 오케이, 이제 도착했으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차 도로가 80km라서 건널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슝슝 달리거든요. 산책하러 왔습니다. 말이다. 이야, 여기를 지켜주고 있구나. 여기도 있어. 이거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우린. 우리 오늘은 여기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예쁜 것들만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는 클로즈드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건물은 1933년에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사실 알프레드라는 아저씨의 집이에요. 이 집도 있어요. 겁나 무섭죠. 여기 안에 귀신들 엄청 많겠다. 공포 영화 사일런트 힐 집 같아. 집 바로 옆에 풀이 있대요. 그게 이거.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정신병원이었고 과학연구소였고 맨 마지막에 호텔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옆에 붙어있다니. 와 대박. 걸어가 볼까요? 아 진짜 촌스럽다. 나 오늘 나이키 가방에다 나이키 모자에다가 나이키 신발이요. 진짜 촌스러운데? 나 원래 이렇지 않은데. 와 너무 예뻐. 뭐 포도 같아. 포도. 얘 진짜 포도 같다. 포도 같아. 너무 예쁜 꽃이다. 왔던 길. 와 오 헨리의 낙엽잎이 떨어졌어. 우와 대박. 그 다음에 뚠뚠뚠. 겁나 무섭죠? 또 집이야. 이 집 자꾸만 나 따라다닌다. 완전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 그 다음에 갈 길. 아직 멀었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어. Come, come, baby. Come, come. 이거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여기에 원래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가 없네. 누가 꽃을 따고 이걸 버렸어. 예쁘죠? 이번 주 그 영상은 제가 좀 제 얼굴을 좀 더 보이려고. 대박. 무슨 드레스 파크 온 것 같아. 아 카메라에서는 진짜 잘 안 보인다. 근데 진짜 무슨 주라식 파크 공룡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온 것 같아 진짜. 주라식 파크에 나오는 그 나무들 같아. 나 여기 있다. 안녕. 저랑 같이 걸어요. 어머어머 엄청 크다. 이것도 보고. 얘네들 진짜 예뻐. 이거 막 안에 꿀이 있어서 막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와 진짜 예쁘다.
여기 호주는 지금 가을이니까 여기에 바닥에 오텀 립스가 엄청 많네요. 부러져 있어, 부러져 있어. 가다 보면 또 이게 나옵니다. 일로 내려갈까? 아니면 일로 갈까? 레이크가 어디 있어? 아니면 일로 갈까? 왜 이렇게 길이 많아? 내 인생 같잖아. 워터폴. 여기 계단을 더 내려가 볼까요? 어메 메메. 계단이 무섭군. 여기 왜 뱀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여기 장난 아니다. 제가 여길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는 사람 주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좋잖아요. 오, 물소리 들리시나요? 물소리가 있어요, 물소리. 새소리도 들리시나요? 새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녕. 깻잎 찾았어요, 여러분, 깻잎. 우와, 깻잎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나네요. 대박. 와. 네, 피라미드, 그리고 계란.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엄마, 그럼 이건 뭐야? 퍼블로론. 이렇게 뭐 어떻게 가라네. 길이 저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린 저 이쪽으로 갈까? 트윈 타워를 향해. 어, 아니 3 타워네. 이게 호주에서는 버블러라고 합니다. 버블러. 자,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원래 물이 나오는 거야. 안 되네. 제가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공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는 저희만한 시크릿 가든입니다. 이거 봐. 이건 뭐야? 이거 뱀홀인가 봐. 여기서 뱀이 나올 건가 봐. 너무 아름답죠. 여기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것저것 오늘은 못 들어간다네요. 오, 못 들어간대. 왜냐면 저 부분에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라서. 물고기다. 대박 대박 대박. 저기에는 누가 저기 가서 피크닉도 할 수 있는 공간? 보이시나요? 어? 이 소리가 뭘까요? 가볼까요? 자, 일로 오면 또 이렇게 보이죠? 나 이제 물 마실게. 저는 운동할 때 항상 물을 챙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계피, 꿀, 레몬 그런 거 마시고 아니면 녹차도 마시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산책을 완료! 짝짝짝짝. 지금 박수 칠 손이 없어요. 다음 곳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렛츠 고! 힙업, 힙업.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 힙업이 된대요. 힙업, 힙업. 엄청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산책 너무 재밌어. 어? 스파이더웹. 스파이더웹 우리 엄마가 그걸 없애줬어요. 아 재밌다. 그래 안녕. 다음에 봐. 애들이 제가 간다니까 막 짹짹짹짹거렸네요. 아휴 애들도 참 매너 있어 매너 있어. 여러분 이거 옥수수 아니죠? 먹으면 안 돼요. 안녕 옥수수. 집에 가서 옥수수 먹어야지. 그래 애들 안녕. 다음에 봐. 그리고 계단이 왜 이렇게 많나 여기. 다른 사람의 발자국. 범인이 왔었어.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데네. 오케이 이제 집으로. 와 얘가 진짜 옥수수인데 이거 사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사탕 캔디가 들어가 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이거는 내 머리끈 같이 생겼는데 근데 손가락 같기도 하고. 닭발 같아. 닭발 나무. 사실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무서운 집 옆에 있는 그 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 실제로 오면 더 아름다워요. 수영을 할 수 없는 풀. 여기는 그 밤에 이제 괴물들이랑 동물들이 와서 이제 자는 곳. 이제 끝났다. 끝나는 길로 다시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로 가볼까요? 나무를 봤는데 이거 무슨 책상 같아. 나무 안에 있는 내추럴, 완전 내추럴 책상. 이게 뭐지? 이거 뭐 버섯 같은 건가? 만질 수가 없어. 손병 날까 봐. 이제 그 다음 옆에 나왔으니까 길을 쭉 따르면 저기에 또 신기하고 엄청 귀여운 게 있어요. 버햄 비치스. 아 여기를 들어오면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몇 개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라판즐 아시죠? 디즈니의 탱글드라는 영화에 라판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라판즐 말고 옛날 진짜 클래식 라판즐. 라판즐의 집이에요 이게. 꼭대기에서 창문만 있었으면 라판즐이 머리를 이렇게 던져주면 딱 라판즐 집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론 보울링을 하고 애들이 엄청 많았던 곳인데 한 명도 없어요. 카페도 다 덮고 없어졌어요. 귀요미들 없어졌어요. 제가 진짜 귀여운 애들이 여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힝. 진짜 못 보여주지. 진짜 저기 있다. 라마야. 요 검은 거 빼놓고 요 검은 애는. 제 검은 애 누구야? 강아지 같아. 아니 코끼리 같아. 아니 강아지야. 고생해. 아이고 안녕 얘들아. 빠이. 다음에 봐. 이제 아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화장을 제가 촬영한다고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화장해도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똥냄새만 나. 카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 보울링 라판즐 집 저기 있고 이제 가야지 뭐.
가야지 뭐. 집에 가야지 뭐. 다음에는 우리 집 정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거든요. 갑시다. 집 가는 길 어떻게 가더라. 다음에 봐, 버닝햄. 빠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그리고 무슨 워터폴도 보고 클로데몬의 작품을 본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 사실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찍으면서 갑니다. 저기 공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막혀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블로그로 했으니까 다음 주는 음악으로 뵙겠습니다. 바이.